한마디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 언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들게 해줘. 동생아, 내가 살고 봐야겠지? 이거 나쁜 맘 아니지?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어리석은 목수가 있다. 첫 번째는 연장 탓하는 목수, 두 번째는 연장이 탓하는 목수. 누가 더 어리석을 것 같나? 교수, 연장! 딱 한 가지 연장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한다면 무슨 연장을 고르겠나? 대답들 해봐. 근데 저희는 연장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기보단 집을 설계하려고 입사했는데요. 놀고 자빠졌네. 내가 언제 그따위 대답 듣고 싶다고 그랬어? 너 나가. 나가라는 소리 안 들려 임마. 나가. 잠시만. 그래. 주제 남은 놈.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. 네? 집 짓는 데 제일 필요한 연장이 뭐냐고. 네? 손 아닙니까? 뭐, 손? 그럼 넌 손으로 직접 나무도 쪼개고 못질도 할 거냐? 그런 무식한 대답이 어딨어?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 우리 식구들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 한다면 집을 짓기 위해 손으로 직접 나무들 못 쪼개고 못 지른데 못하겠습니까?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손이 피투성해야 된다는들 아픈지 모를 겁니다. 암튼 입만 살아가지고 참도 아픈지 모르겠다. 장작 구고 패고도 삭신수시다가 하는 주제에. 저요! 선생님! 아니 신입사원 우린데 왜 저기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? 그럼 자네가 대답해봐. 네? 자네가 대답해보라고. 뭘요? 질문이 뭐였죠? 저 나갈까요? 잠깐만요! 돌아오지 말아요! 우리 얼굴 안 보기로 했잖아요.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? 내 딴 말 있는 줄 알았는데 기운 차시담도 있더라고요. 서순 오빠한테 다이아 반지도 받은 마당에 남의 남정네 땀이 깃든 수건을 가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. 깨끗이 빨아서 돌려드리는 거예요. 됐죠? 돌아오지 말자, 돌아오지 말자. 이걸로 끝! 됐지? 제가 퇴근 후에 들를게요. 어느 부동산이라고 하셨죠? 네. 준아, 할머니한테 화난 거야? 준이 할머니한테 많이 화났구나. 대답도 안 하고. 아, 저, 형님! 아이, 아, 진짜 장난 분가 시키는 거여라? 뭔 소리야? 행운 부동산 사장하고 통하다 들었는디. 아, 준이 애미가 이따 퇴근하고 집 보러 들른다고 했다는디요? 정말? 아, 참말이라니까. 아, 신랑도 같이 볼 거라니까. 아, 준이 애미도 올 건가 보던디. 아니, 복사라는 게 실무수습이야? 아침 기가 차서. 어디는? 아, 내가 이러려고 우리 마누라 등에 빨대 꽂은 게 아닌데. 오늘 집 한번 보기로 했는데 행운부동산에 8시까지 와줘. 부탁이야. 기가찬 씨. 네. 아직 복사 안 됐어요? 네. 안 됐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.
약속하죠. 오늘부터 한 팀이 된 나 무궁화씨입니다. 야. 이민혁이라고 합니다. 야, 꽃보다 예쁘시네요. 제가 원래 꽃인데. 아, 맞다. 무궁화. 빙고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한단 말보단 실력으로 보여주세요.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. 그 말씀은 한서준 본부장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? 그래요. 여기서 나무궁화 씨는 한 본부장님의 예비 피앙세가 아니라 그저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일 뿐입니다. 꼭 그렇게 꼭꼭 집어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되는데. 이왕 말씀하신 거니 체견을 드릴게요. 제 자리 어디죠? 팀원들 자리 배치 다시 할 예정이니 잠시 회의석에서 대기하세요. 네. 아니 복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? 아니 그럼 복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지요. 제가 뭐 여기 복사하러 들어왔습니까? 잠깐만요. 이거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시죠. 아까 내 문자 받았지? 부동산에서 기다릴게. 이거 봐요, 기가찬 씨. 아,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법원 가서 소장 좀 제출하고 와요. 제가요? 아니, 여직원은 뭐하고... 께서 어쩐 일이시죠? 최 팀장, 그 지난번 도서관 리모델링 최종 보고서 나한테 줬던가요? 그거 드린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? 아, 그랬나요? 아, 최 팀장, 그 나한테 보고할 거 있으면 내가 온 김에 그냥 여기서 하죠. 왜 안 그랬어? 그러게, 본부장님이 무궁화씨 겪는지라는 거지. 현재 보고사항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선배님들 이 복사기가 안 되는데요? 선미 씨 복사하는 법 가르쳐줘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세계 인천. 아유 오셨어요. 많으세요. 안녕. 공고구만 추워야 많이 팔려서 추우면 칠수록 좋거든요. 아, 그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. 와, 이랑이 별걸 다 하네. 되게. 아니, 이게 뭔지. 여기에요. 군고구마 꽉 채워주세요. 그렇게 많이요? 그거 다 돈 주고 살 거예요? 왜 소모가? 어이구, 그래, 그래, 그래. 똥천이 삼촌한테 안 혼나요? 매요! 저 왔어요. 혼자 힘드셨죠? 아, 형님 나오셨어요? 괜찮아. 천하비야말로 조수 노릇하라 여기 와서 군고구마 팔려 힘들지 뭐. 형님 나오셨어요? 네, 도련님. 우리 집에서 제일 쌩쌩한 사람은 도련님이네요. 네, 좀 쉬세요. 제가 뵐게요. 아니, 근데 형님네는 진짜 분가하신대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도련님 그때 또 없었구나. 형님이 분가한다고 폭탄 선언했거든요. 형수님이요? 전함을 못 느꼈어. 그래서 장모님 완전 낙담하신 거. 어. 퇴근 시간이 몇 시죠? 질문 있는데요. 무슨 일이죠?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? 그걸 묻기 전에 퇴근을 자신있게 할 만큼 일을 잘했나 돌이켜보죠. 복사기 고장 낸 건 제가 변상...